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 인트로 영상을 촬영할 때 기존 인트로 영상과 조금 다르게 촬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트로 영상에서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가 되는 구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마감재 스펙,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인트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우선 이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트로 영상을 좀 자세히 촬영하게 되는 배경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인트로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통 공간별로 제가 다시 촬영을 했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순으로 보통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촬영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만약에 그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다고 했을 때 현관이면 현관 부분을 찾아서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인트로 영상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요약본 혹은 써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짤막하게 보지만 그래도 밀도 있고 이해도 높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인트로 영상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릴 공간은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1999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약 2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34평 112제곱미터 타입이고요. 전체적인 공간은 방 3개, 거실,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욕실 2개소, 외 발코니가 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32평 아파트 혹은 34평 아파트가 갖고 있는 구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평대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또 있는데요. 보통 20평대랑 비교할 때는 당연히 면적상 더 크긴 한데, 보통 30평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40평대나 50평대에 빗대어서 공간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전체적으로 40평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이 동일한 구조에서 보통 방이 하나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조금 더 넓고 거실과 주방이 조금 더 넓다는 거. 그래서 보통 30평대를 구입해서 40평대 느낌을 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번 현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인트가 되는 구간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강 뷰를 살린 디자인. 지금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한강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한강 뷰를 이 공간에 담기 위해서 얼마큼 많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개방감을 가져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설계를 어떻게 했었는지, 주방 공간이 아마 일반적인 집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평형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집들보다 굉장히 크게 면적상 더 멋있게 확장되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에피소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안방 부분에 획기적인 디자인을 했는데, 아마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딱 들어가면은 안쪽 벽면에 드레스룸을 배치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오른쪽에 드레스룸으로 형성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보이고, 어떤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실에서 또 창호가 없이 바로 발코니를 바라보면서 외부를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한강 뷰를 어떻게 잘 살렸는지,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을 해서 개방감을 가져간 부분, 그 다음이 주방 설계,
그 다음이 안방 드레스룸, 이렇게 네 개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 현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강뷰는 어떤 공간에서든지 좀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선은 가장 넓은 공간인 바로 거실인데요, 거실에서 지금 딱 보시다시피 아주 널찍하게 창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도 보시면 크게 개구되는 구간 오른쪽에 아주 작게 있죠. 열리는 구간은 약 65cm 정도만 기획을 했고요, 나머지는 오롯이 통창으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외부가 아주 확장된, 한강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서 약간만 왼쪽을 틀었을 때 안방 쪽 발코니 구간인데요, 이쪽도 투명 유리를 기획을 해서 투명 유리 뒤에 또 발코니 창이 보일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거실 쪽에서도 한강뷰에 대한 확장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했고요. 동일하게 안방 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안방 쪽에서 이 동일하게 창의 비율 자체를 최소한의 열릴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하고 최대한 확장감을 가졌고요. 안방 쪽에서 이 창도 있긴 하지만 이 중간에 문이 달려있는 것도 투명 유리로 기획을 해서 이 투명 유리를 통해서 또 거실 창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방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이 뷰 자체가 상당히 확장감을 가져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과 거실 쪽에서 이 한강뷰를 잡기 위해서 크게 창호의 비율 자체를 최소한에 열릴 수 있는 개구분을 확보한 나머지를 큰 통창으로 기획을 했고요. 안방 발코니와 거실 발코니가 연결되는 도어의 경우도 정말 프레임이 굉장히 얇은, 그리고 유리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는 이건 창호 이제 도어를 쓰긴 했는데, 이런 도어를 기획을 해서 거실과 거실 창도 안방 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들어온 김에 또 안방이 이 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방에서 지금 드레스룸과 세면대 구간이 있긴 한데 이 구간에서도 한강뷰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동일하게 세면대 구간에서도 세면을 하다가 오른쪽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한강을 볼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개방감을 위해서는 실은 이제 이 창 같은 경우 통창으로 기획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창의 경우는 조금은 이제 옛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격자 느낌을 넣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면대 구간에서도 한강을 볼 수 있다는 걸 방금 함께 보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에서도 요리를 하거나 하는 이 싱크대 구간에서 또 같이 한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도 보시면 한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관 부분인데요,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정면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중문 자체를 형성을 하면서 중문 자체가 한강을 바라보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같이 현관을 통해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첫 번째 딱 정면이 막힐 수도 있지만 막히지 않고 상부에 곡선 유리로 디자인을 해서 개방감을 가져가고요. 들어가서 문이 오른쪽에 있네 하고 오른쪽을 딱 꺾었을 때 이 뷰가 그대로 꺾임없이 이 유리가 한강뷰를 보여주고요. 보시면 이렇게 중문도 최대한 개방감이 있는 중문을 해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한강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강을 보이는 뷰라고 하는 이 요소 하나를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창문에 대한 부분, 창문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안방과 발코니 연결되는 도어를 프레임을 얇게 하고 투명 유리로 했던 부분, 그다음에 현관의 어떤 그 중문 방향을 바꿔서 그 현관 들어오자마자 또 보이게 하는 부분, 주방에서
설거지 같은 걸 하면서 혹은 요리 같은 걸 하면서도 한강을 볼 수 있게, 안방 세면대 안쪽이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머리만 살짝 돌리면 한강을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한강을 최대한 보이게끔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투베이 구조라고 해서 안방과 거실 부분만 한강을 바라보게끔 그 향이 좋게끔 비획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안쪽 구간에서도 최대한 한강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던 바로 개방감인데요. 개방감의 경우는 아무래도 확장입니다. 네, 확장인데 현관 옆쪽에 있는 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기존에 좀 작은 방이긴 합니다. 면적은 영상에서 간단하게 발코니 확장 전의 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중간 방이긴 하지만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역시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중간 방이 그래도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다시 탄생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지금 계속 보여지겠지만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충분한 개방감을 가져갔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안방인데요. 이 안방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반 확장인데요. 기존의 창을 없애고 그 내창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의자의 개념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약간의 턱이 있어서 답답할 수 있긴 하지만 기존에 발코니 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안에는 이제 시스템 장으로 기획을 했거든요.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짐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안쪽 도실은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코니이긴 하지만 발코니를 내부로 편입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오른쪽으로 이제 늘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발코니 전용 창으로 기획을 했고, 바닥 같은 경우도 전체 다 보일러 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이런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개방감 있게 가져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개방감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구간, 바로 주방 부분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 웃음건축에서 정말 자주 설계하는 11자형 대면형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식탁 구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주방 구간을 11자형으로 배치하고, 보시다시피 이 넓은 식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른쪽 끝으로 몰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런 디자인을 제안 드렸을 때 고객님도 흔쾌히 원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짐이 되는 가전제품들 같은 김치 냉장고나 일반적인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방에 이렇게 넣어서 큰 가전제품들을 주방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주방의 넓은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시면 하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널찍한 이런 서랍으로 다 기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넓은 서랍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블룸 제품으로 기획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방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어를 많이 하진 않고 크게 아주 굉장히 큰 도어 4짝으로만 기획을 해서 수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면 보통 싱크대 구간 한 60cm 구성하고 보통 이쪽은 30cm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넓게 60cm 하고 또 60cm를 해서 약 1.2m의 굉장히 방대한 이런 이제 싱크대가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뒤편으로는 가열대를 구성을 해서 뒷면도 사용성이 상당히 좋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바로 이 공간에 만들어 드려서 식사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주방 부분이 약간은 레스토랑 느낌도 날 수 있게끔 상부에 간접 조명이 넣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방 부분이 이번 공사 현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라는 걸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네 번째
구간은 영상에서 지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겠지만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보통은 드레스룸을 형성을 할 때 이제 들어가서 정면을 보면 이제 보통 정면 측면에 드레스룸을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강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계획의 일원으로 되도록이면 장을 이 오른쪽 그 한강뷰에서 최대한 먼 쪽으로 기획을 하자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복도가 형성이 되고 문이 들어오자마자 드레스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통은 세면대하고 좌변기가 있는데 도리어 이곳에는 욕조와 좌변기를 설치하고 세면대를 안방으로 빼서 안방 쪽에 세면대를 분리형 세면대로 외부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에는 상판을 연장해서 파우더룸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이제 추후에 이제 의자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에서 화장을 하거나 할 때도 역시나 한강을 보면서 화장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측면에 이 세면대 구간과 드레스룸을 구성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드레스룸이 좀 좁을 수 있구나 혹은 이제 충분하게 수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우선 이제 다른 방에 작게나마 좀 붙박이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옷 같은 경우 이제 좀 보관해야 되는 짐들은 그곳에 보관을 하고 현재 이곳에서 보여지는 오른쪽에 있는 붙박이장에는 이제 평상시 자주 입는 옷을 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침실 오른쪽 측면에 기존에 이제 발코니장으로 쓰던 구간이 있는데 저 발코니장도 시스템장을 넣어서 저 내부 공간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옷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한강뷰를 살리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개방감, 그 다음에 주방 쪽 설계, 그 다음에 안방 쪽 드레스룸,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이번 공사 현장에 포인트가 되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 편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인데요. 아마 영상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을 조합을 해서 최대한 모던하고 세련되게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 잎과 같은 친환경적인 느낌의 소재를 마감재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방과 안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에 돌 패턴 느낌이 나는 테라조 느낌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방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계열의 이제 민트 색상의 포인트 벽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제 원목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안방에 이제 침대 가벽 위 상판이나 하부 쪽 턱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통 원목으로 그 화이트 오크 제품으로 디자인을 해서 어떤 친환경 소재를 중간중간에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색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베이지 색상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화이트 색감 중에서도 이제 차가운 계열하고 따뜻한 계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따뜻한 느낌이 나는 화이트 계열을 시공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포인트가 되는 구간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민트 색상들이 중간중간 영상에서 이런 벽지, 싱크대 하부장 그 다음에 안쪽 방에 이제 어떤 일부 벽체 이제 회색 디자인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중간중간에 좀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쪽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용도실 겸 수납 공간 겸 이제 냉장고가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의 도어도 프레임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레이로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는 이제 따뜻한 화이트 색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민트색과 그린색을 넣어서 디자인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마감재 스펙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번 현장에 대한 인테리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드릴 것은 이제 콘센트인데요. 이런 이제 전기 스위치나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르그랑 아테오 화이트 제품으로 디자인을 해서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콘센트나 스위치보다는 고가다 보니까
선택하실 때 그래도 가격적인 거나 예산적인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침실 구간에 이제 헤드 부분에만 융 스위치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융 콘센트하고 융 스위치로 디자인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한광뷰를 많이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창호 부분을 처음에는 시스템 창호로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시스템 창호로 하게 되면 개방감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G 슈퍼세이브 5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LG 제품 안에서도 슈퍼세이브 3, 5, 7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등급이 올라갈수록 어떤 단열 성능이나 재료의 마감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성과 기밀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런 핸들이 굉장히 편한데요. 스쿼마와 테티드 핸들을 보통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굉장히 큰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어가 손잡이 하나로 굉장히 부드럽게 열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인 제품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창호인데, 창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예산이나 공사기간 어떤 여러가지 그 뷰를 살리느냐 여러가지를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브랜드부터 이제 고급 브랜드까지 30평대 아파트의 경우는 창호값이 적게는 한 4,500부터 많게는 거의 3,0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창호 부분은 꼭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제품을 많이 썼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역시나 이건 라움 도어로 했고요. 투명 유리 OT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밀착력이나 이제 개방감 이런 건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유리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어를 열 때 도어 열리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실제 이 정도 OT 유리면 상당히 무거운데 이 경첩이나 이런 게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건 창호의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가벼운 문을 연다라는 느낌의 착각을 주기도 해요. 이 도어 자체가 일반적인 그냥 어떤 터닝 도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중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라움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방들은 기본 이제 파스텔 그레이와 파스텔 화이트 색상으로 ABS 도어로 전체 다 내부 도어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인 걸 요하는 주방 쪽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터닝 도어로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인 필름은 한화 필름에 S176 화이트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보통 필름이 들어가는 구간이 어디가 있냐면 보통 이제 주방 상부에 지금 보시면 주방 상부 쪽 구간에 저 화이트가 벽지 화이트랑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 부분은 벽지 화이트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트지 화이트인데 이쪽은 조금 더 그 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슬라이딩 도어의 문틀, 그 다음에 문틀의 상부 구간 이런 구간들은 다 전체적으로 필름지로 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름 시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목수가 형태를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필름을 붙이는 형태의 공사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벽지 같은 경우는 모두 실크 벽지로 시공을 했고요. 거실이랑 주방 같은 경우는 전체 57173-2 라는 이제 베이지색 김이 나는 색깔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 마스터룸에 사용했던 도배지 같은 경우는 상부 쪽 벽색 민트는 57179-6 민트 색상이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87429-1 로브 화이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거실 쪽에 사용했던 그런 화이트 느낌과 또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로 디자인을 했구나 라고 보여지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묘한 색감은 공간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보여드릴 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 거실 쪽에서 보이는 화이트와 안쪽에서 보이는 화이트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구정마루 스웨디쉬 화이트 제품으로 기본 일자 시공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백색과 주광색을 좀 비율적으로 넣었는데,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측면은 보통 좀 넣던 게 주백색이고요. 오른쪽 가운데에 들어간 이제 매입등 같은 경우는 주광색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천장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매입을 많이 했었고, 매입한 조명들의 특상을 이 조명 껐다 켰다 할 때 보시면 이제 이게 주백색, 현재 지금 켜져 있는 게 주백색 전구고요. 만약에 이게 꺼지고 주광색은 조금 더 환한 밝기를 갖고 있는 이런 조명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마감재에 대한 부분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 가구재들은 이제 주방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안방에 들어간 붙박이장이나 신발장 같은 경우는 펫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기구 같은 경우는 국산과 수입산을 좀 섞어서 썼는데, 그건 이제 상세 그 욕실편에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역시 국산과 수입산을 좀 섞어서 썼는데, 그 부분도 이제 현관이나 욕실 부분에서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인테리어 영상에서 이번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이번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다 아실 수 있게끔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간별로 알고자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상세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강병 삼성 스위트 아파트 34평 인테리어 인트로 영상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